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햄스트링 손상의 원인과 진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트링 손상의 원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달리는 운동선수에게서 흔하게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고관절의 굴곡과 슬관절의 신전이 되었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진단으로서는 대퇴 후방에 피멍이나 압통이 있고요. 확진으로서는 MRI로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서는 첫 번째로 보존적 치료로서 휴식과 얼음찜질을 할 수가 있고요. 수술을 하는 경우는 다발성으로 근육이 파열되었을 때, 견열 골절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햄스트링 손상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운동선수에게서 하지 손상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축구 선수에게서는 지난 15년간 매년 4%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종목으로서는 갑작스럽게 가속을 내는 운동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축구나 육상, 미식축구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햄스트링의 손상 위치로서는 첫 번째로 근육과 힘줄 경계 부위에서 주로 파열되는데요. 성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위치입니다. 주로 스프린팅, 갑자기 달릴 때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생하는 위치로서는 햄스트링 근육이 붙어있는 골반에서 견열골절, 뼈랑 같이 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덜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골성숙이 되지 않은 청소년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햄스트링 견열골절은 모든 골반골절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상스키를 하다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햄스트링 손상의 위험요소로서 첫 번째로 과거 햄스트링 손상이 있었을 때 반은 혹은 흉터 조직들은 정상 조직에 비해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재손상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두 번째로 워밍업이 부족한 경우, 세 번째로 근육에 불균형이 있을 때 대퇴사두근, 허벅지의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때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반대쪽 햄스트링 근육에 비해서 10에서 15% 이상 근력 차이가 있을 때도 발생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고관절 신전이 감소된 경우, 여섯 번째는 다리의 길이가 서로 다른 하지 부동인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단축된 다리가 햄스트링이 더 타이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햄스트링의 손상 기전으로서는 첫 번째로 근육 내 손상 혹은 근육과 힘줄 사이의 손상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달리기를 할 때 주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위부에서 골반에서 견열 골절이 있을 때는 고관절 굴곡과 슬관절 신전 동작을 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란 근육은 총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햄스트링 손상의 MRI 분류법을 보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완전 파열 없이 신호강도만 증가되어 있는 경우, 2단계는 근육이나 힘줄의 1/2 이하 파열, 3단계는 근육이나 힘줄의 1/2 이상 파열일 때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햄스트링 손상의 병력을 들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달리기를 하거나 공을 차거나 점핑을 할 때 갑작스러운 대퇴부 후방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뚝 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 환자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햄스트링 손상의 증상으로서는 첫 번째로 대퇴부 후방 통증, 두 번째로는 햄스트링 쪽이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위부 견열골절이 있을 때는 앉았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이학적 검사 혹은 눈으로 봤을 때 허벅지 뒤쪽에 피멍이 들어있는데요. 근위부에 견열골절이 있거나 근육에 완전 파열이 있을 때일수록 피멍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이학적 검사에서 촉진을 하게 되면 햄스트링에 근육과 힘줄 경계부에서
완전 파열일 때 대퇴부 뒤쪽에 근이 3분의 1 지점에 이런 근육 덩어리인 종괴를 만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눌렀을 때 아픈 압통은 첫 번째로 앉았을 때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좌골 결절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근육과 힘줄의 경계 부위 혹은 더 원위부에서도 압통이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이 진료실로 들어오실 때 걷는 모습을 봤어도 햄스트링 손상을 어느 정도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고관절과 슬관절을 신전시킨 채로 편 채로 이렇게 걷는 모습으로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학적 검사에서 누운 상태에서 고관절과 슬관절을 90도로 굴곡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폈을 때 무릎이 덜 펴지고 대퇴부 후방에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학적 검사로서 햄스트링 근력 검사가 있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굴곡시킨 상태에서 검지자가 당겨서 반대쪽과 비교해서 근력이 얼마나 약화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비복신경 손상이 동반되었을 때는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발 검사로서 프라렌 오라바 테스트가 있는데요. 뒤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손끝으로 발가락을 터치 시 햄스트링 뒤쪽으로 통증이 유발됨으로써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발 검사로서 벤트니 스트레치 테스트가 있는데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고관절과 슬관절을 완전 굴곡시킵니다. 검시자가 슬관절 무릎을 폈을 때 허벅지 뒤쪽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보고 햄스트링 손상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